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이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저희가 오늘은 뭔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중간 결산도 필요하고 또 오늘 또 뉴스토마토의 새로운 보도가 나와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특종 기자 박형광.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형광입니다. 예,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충혈이 눈이 충혈이 돼 있어요. 여러분, 박형광 기자를 예, 맨날 그 기자들 일안 한다고 흉보고 예, 언론인들 하는 거 없다 이렇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제 질책 주셨는데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예,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 사건 처음부터 예, 용기 있게 아무도 안쓸때 제일 먼저 쓴 기자가 바로 박형광 기자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동시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12,000 분 보고 계시는데 예, 댓글 저기 좋아요가 3,900밖에 안 돼요. 최승호님께서 멤버십 1단계 오셨는데 그 최승호 선배는 아니시겠죠? 저희들이 아는 그 MBC 최승호 선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보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요. 명태균 경남 강원지사 공천 관여 의심 배경은 김건희. 네. 이게 제목입니다. 네. 자,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지사 박완수 그리고 강원지사 김진태.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천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배경으로 해서 명태균 씨가 사실상 움직였다 이런 정황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이 기사를 너무 아침이라서 못 보신 분도 많으시겠죠? 예. 뭐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뽑아서 봤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취재를 하면서 네. 아, 좀 참담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은 이게 지금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문이 파다하다.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깝다 그래요. 네. 네, 그 장모님이랑 좀 친하다고 박완수 지사께서.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와 명태균 씨의 장모. 예. 가까우시다. 명태균 예. 씨 장모도 지역에서 좀 이제 어떻게 좀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좀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가 좀 다가간 거 아니냐, 예. 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원래 그 경남지사를 출마하려고 결심했던 분은 원주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죠. 네. 윤한홍 의원이고 맞습니다. 굉장히 윤한홍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KBS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내년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거다라는 예고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대체로 이러면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고 이분이 이제 마산고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마산고가 세요. 엄청 그래서 강합니다. 예, 마산고 라인들이 대체로 정치권을 이제 뭐 휘어잡는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유력한 윤핵관인 분을 뒤집어 엎고 어떻게 박완수 지사가 후보가 될수 있었겠냐. 그게 바로 장모님 영향력인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와 친분을 맺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신 분일 때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갔다. 네.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를 데리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내외를. 예. 그래서 그 명태균 씨를 보고 김건희 여사께서 예. 선생님 오셨어요. 예. 라고 이제 예우를 하니까 박완수 지사가 굉장히 놀랐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 보통 이제 정치 브로커, 지역에 있는 정치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풍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도 알고 너이 사람 연결해 줄수 있고 그렇게 허풍이 센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원래 박완수 지사가 명태균 씨를. 예. 근데 실제 상황이 당선이신 분일 때 예. 아크로비스타 데려가서 예.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박완수 지사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이제 박완수 지사 입을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니고 예. 박완수 지사 이 얘기를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고 예. 그리고 박완수 지사에게 들은 분에게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러서 네. 그러니까 뭐 주변을 취재했을 때 확인한 내용은 박완수 네. 지사 명태균 씨가 불러서 박완수 지사하고 함께 아크로비스타에 갔을 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아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기사에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박완수 지사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지켜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명태균 씨를 통해서 온 사람이니까 그만큼 예우를 해준 거죠. 박완수 지사를.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를 앞뒤를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예. 이제 보통 그냥 아 선생님 오셨어요 정도는 아니었다. 예. 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좀 시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예.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를 데리고 간 거. 왜냐하면 이제 지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2020 2022년 3월이죠. 3월에 네. 있었고 지방선거는 6월인데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집에 사이에. 갔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후보 시절 그 이전부터 명태균 씨와 상당한 친분과 교분이 있었던 걸로 물론 대통령실도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만 봐도 네. 그 전에는 봤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예. 뭐 이준석 대표 예. 뭐 다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도 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거를 많이 목격됐다. 네. 그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전화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왔다. 김종인 맞습니다. 위원장한테. 예, 예. 그 정도 친분이면 사실 엄청나게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누구 전화를 뭐 바꿔주고 하는 정도면 그럼요. 뭐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것은 익명의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익명의 관계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저희가. 익명의 관계자가 두 분 등장해요. 예, 예. 그러니까 FC와 익명의 관계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일단, 잘 보시면 이제 익명의 관계자가 한 분 더 등장합니다. FC를 제외하고. 예. 예. 그러면 익명의 총 3명.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운 인물이 3명 등장한 거죠. 그렇군요. 이 기사를 위해서 총 3명의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한 건데 뭐 이것도 나중에 뭐 드러나겠지만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명태균이 윤한홍을 정리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 익명의 관계자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이제 그 전방에, 그러니까 네. 변방에 있는 그러니까 네.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정치 브로커라고 네. 이제 표현, 뭐 명태균 씨는 불쾌하겠지만, 네. 박완수 지사 표현으로 네. 정치 브로커가 이 윤핵관을 정리했다고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사실 그때 당시에 윤한홍 의원께서 네. 경남지사 출마가 굉장히 유력했고 예. 그리고 나오면 된다 라는 평가였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윤한홍 의원께서는 굉장히 지사의 꿈을 오래도록 가지고 오신 걸로 다들 알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경남 행정부지사를 지내셨고 네, 네. 그때 이제 행정부지사 지내실 때도 원래 MB 정권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내시다가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방을 한 건데 네. 그거는 경남지사의 꿈을 예. 위해서 차곡차곡 스펙을 쌓았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그리고 그 이 지난 지방선거 그러니까 예. 2016-8년 지방선거 때도 원래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불출마를 네. 선언하셨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안 나왔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라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정치권에서 이분은 왜 안 나오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어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렸는데 이분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 네. 물론 그때 당시에 윤핵관이니까 조금 더 자제해야 된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네. 사실 그런 거는 어떤 그냥 평가
하나의 되게 작은 평가일 뿐이거든요. 예. 본인이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어떤 오더 아닌 오더가 있었을 건데 그게 누구로부터 왔던 거냐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설명이 가능하다.